과식을 하게 된 이유는 받을 때. 그게 이제 나중에 습관이 되고 중독이 된 거지. 처음 다 시작합니다. 자, 생체 리듬 이론이 2017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어요. 즉 과학적인 입증을 한 거죠. 이렇다면 우리 시차 적용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면 미국에 가면은 시차 있잖아요. 제가 여기서 저녁에 갔는데 또 그 나라에 가면 또 저녁이야. 아니면 낮에 가면 또 낮이야. 그러면은 시차 적응기가 뭐 3일에서 일주일, 뭐 오래 간 사람 한 달, 6개월도 갑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 생체 리듬이 분명히 현존에 있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었는데요. 사람과 동물과 식물 다 이 생체 리듬이 있습니다. 이 생리 현상을 주관하는 생체 리듬은 즉 시계와 같은 이 메커니즘이 작동합니다. 이렇다면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잠자는 시간, 물을 마시는 시간, 밥을 먹는 시간, 운동하는 시간. 그래서 이 규칙적인이라는 단어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규칙적인 단어. 규칙적으로 내가 일주일에 하루를 쉰다. 규칙적으로 일주일에 내가 하루에 언제 쉰다. 규칙적으로 언제 밥을 먹는다. 이거 그냥 오늘은 월요일에 쉴 거야, 화요일에 쉴 거야, 다음 주는, 그 다음 주에는 수요일에 쉴 거야, 이런 거 말고 규칙적으로 쉬는 거. 오늘은 9시에 잘 거야, 내일은 11시에 잘 거야, 그 다음 날은 2시에 잘 거야, 이런 거 말고 규칙적으로 9시. 오늘은 7시에 먹을 거야, 내일은 8시에 먹을 거야, 이런 거 말고 규칙적인 7시 40분.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금식할 때 꿀물도 불규칙하게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몸은 규칙적인 걸 되게 좋아합니다. 꿀물을 마실 때 아침에 딱 나왔으면 그때 마셔야지. 아, 난 이따 좀 이따 먹고, 그리고 또 내일은 또 다른 시간 먹고 하다 보면 그 불규칙이 형성이 될수록 우리 몸은 손해를 봅니다. 자, 시간 유전자가 발현되면 보통 이 생체 리듬이라고 하는 것은요, 24시간 주기로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이 생체 리듬에 영향을 미치면서 인간의 거의 모든 생리, 대사 이런 행동이 24시간 주기로 조절돼요. 이것이 초파리를 이용해서 이를 제어하는 유전자를 발견함으로써 과학적 증명이 검증이 되었습니다. 이런 생체 리듬을 유도하는 신체 내부의 기전을, 자, 뭐라고 한다고요? 생체 시계, 생체 시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생체 시계에 맞춰서 정말 중요한 건 체온도, 여러분.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눈을 감으면 체온이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떨어지겠죠. 잠잘 때 똑같은 온도인데 이불을 덮잖아요.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호르몬 분비 조절되어 밤에는 체온이 감소하고 수면 중에는 멜라토닌이 분비돼서 잠이 들게 돼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먹는 음식도요, 먹어야 될 때가 있고 먹지 말아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시간에는 소화액이 잘 나오고 어느 시간에는 소화액이 잘 안 나온다, 이런 겁니다. 저녁에 우리가 요즘에는 그 제가 교보문고나 영풍문고 이런 데 가보잖아요. 서울이나 가서 보면 책들이 저녁 말고 아침 금식에 대한 거 되게 요즘에 많이 나와요. 그리고 굉장히 어디선가 막 짜짓게 한지 모르겠지만 뭐 그냥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게 좋다 이런 이론도 되게 많아졌어요.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몸은 아침에 소화액이 가장 좋아요. 그냥 생리학적 검증된 것은 아침에 소화액이 가장 좋아요. 그리고 아침에 가장 진하고 양질이 나옵니다. 가장 많이 나와요. 하루에 8리터의 소화액 중에서 아침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가장 떨어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몸이 피곤할 때 집중할 수 있어요? 아니면 쉬고 나서 뭔가 몸이 집중할 수 있어요? 쉬고 나서. 몸이 피곤할 때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우리 몸에 뭐가 되냐면 독이 될 수 있어요. 정상적 소화를 못 시키니까 그것이 살이 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음식물 섭취와 관련된 호르몬을 크게 전 네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 인슐린, 두 번째 글루카곤, 세 번째 렙틴, 네 번째 그렐린, 이렇게 네 가지로 되어 있어요. 특히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어디에서 분비될까요? 췌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서로 반대작용을 합니다. 반대작용을. 인슐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음식을 섭취했을 때 혈당이 증가하면서 분비가 돼요. 왜냐? 혈당을 유지하기 위해서. 즉 혈당을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원래는 혈액 속에 있는 당분을 어디에 꼬리시키기 위해서요? 네, 세포. 세포에 꼬리시키기 위해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증가되면서 이제 간, 근육, 지방 조직에 작용하고 섭취한 당의 흡수를 촉진해서 혈액 속에 있는 당분 수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졌다는 말은 자기 임무를 다했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혈액 속에 당분이 오랫동안 머물게 있으면 그 당분이 어디로 빠져나와요? 소변. 소변, 신장, 소변으로 빠져나오죠. 그것을 뭐라고 한다? 당뇨라고 한다. 당이 어디로 빠져나온다? 소변. 혈액이 소변 빠져나오면 혈뇨, 맞죠? 단백질이 빠져나오면 단백뇨, 간단하죠?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글루카곤이에요. 우리가 금식을 하게 되면 인슐린 분비가 감소하는 대신에 글루카곤의 분비가 증가해서 간이나 근육에 저장된 포도당의 집합체인 글리코겐의 분해와 케톤체 활성화가 이루어져서 이제 근육 및 뇌에서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금식할 때 우리가 이렇게 멀쩡한 거예요, 사실은요. 꿀물을 마셔서도 그렇지만 이렇게 두 가지의 호르몬이 우리 생체 리듬을 주관하고 있어요. 또 있습니다. 자, 첫쪽에는 뭐가 있어요? 렙틴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과식, 즉 여러분 다이어트에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혹 다이어트 많이 공부하신 분들은 렙틴, 글렐린이라는 단어를 많이 익히 들으셨을 거예요. 자, 보시면 렙틴은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데요. 이 뇌의 시상하부의 수용체 작용에서 식욕을 억제 한다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과식을 많이 하는 분들이 이게 이제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이 렙틴의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억제하고 체지방이 늘어나면 혈액 내 렙틴 양도 증가해서 식사량이 줄어도 배고와 고프지 않은 느낌을 갖게 돼요. 지방이 쌓이지 않도록 많은 에너지를 발생해서 이를 통해 정상 체중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밥을 먹으면 배부르다. 근데 어떤 분들은 밥을 먹어도 또 먹고 싶고 배가 불러도, 그죠? 그게 이게 문제가 생기면 그래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그렐린. 위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에요. 아까 두 가지는 인슐린, 글루카곤 어디에서 나온다? 췌장. 렙틴은 지방세포, 글렐린은 위. 자, 위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데요. 식사 전에 올라가고 식후에 감소돼요. 이게 정상적입니다. 공복 시에는 분비되면 이 뇌 시상하부에 존재하는 뉴로펩타이드 Y라고 하는 이 물질이 활성화돼요. 그러면 시상하부에는 섭식 중추가 자극을 받게 되고 식욕이 증가합니다. 그럼 위장에 음식이 차면 이 글렐린이 감소되어야 되고요. 렙틴의 분비량이 증가해서 시상하부의 포만 중추를 자극해서 배부른 느낌을 갖게 돼야 돼요. 그래야 체중 유지, 건강 유지가 돼요. 근데 왜 우리가 이게 안 될까요? 리듬이 깨져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엄한 때 우리가 돈 쓰고 시간 쓰고 하면서 아, 왜 나는 식욕 왕성하네, 왜 나는 식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 전에 우선 규칙적인 생활을 여러분 딱 매치만 해보시면 이게 정상적으로 해보게 됩니다. 근데 모르면 이렇게 돼요. 그냥 열심히 운동하면 또 배가 고파지고 또 운동하면 뭐 이런 조절이 되고 당뇨가 혈당이 잡히고 몰라도 그냥 잡히잖아요. 그렇죠? 햇빛 보면 또 막 좋은 복식 호흡하고 산소 마시면 뭔가 이렇게 균형이 잡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잠자는 시간, 운동하는 시간, 밥 먹는 시간, 뭔가 규칙적으로 여러분들이 스케줄을 짜놓고 딱 일주일만 하시잖아요. 지금 이 네 가지 호르몬이 딱 잡혀버립니다. 너무 간단해요. 이거를 우리가 하나하나 고친다고 보면요, 정말 너무나 힘들어요. 저는 제가 이 공부를 했을 때 사람들 그래요. 뭐 렙틴이 어떤 사람들은 어떤 주사를 막 뭐를 해야 되고 뭐 무슨 요법을 해야 되고 막 엄청 돈을 들여야 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금식 3일, 나머지 3일 뭐 이렇게 보식하면서 자기 규칙적인 생활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저희가 여기서 힐링 디톡스 라이프 중에 금식을 왜 시키냐면 이러한 정상적인 리듬을 갖게 하기 위해서 금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관능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또 우리 몸은 보상, 중추 그 심리가 있어서 이것을 안 할 때 이것에 대한 다른 부분이 또 망가지게 되어 있다고요. 근데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요, 세팅입니다. 리셋이고요. 그때 디톡스를 해주면 새롭게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식사하는 시간도 바꿀 수 있고요. 잠자는 시간도 바꿀 수 있고요. 그때 이 생체 리듬이 우리 몸의 시계가 다시 한번 싹 교정이 돼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호르몬들이 정상적으로 나온다. 그럼 건강을 관리하는 게 생각보다 쉬워요. 그러니까 이것만 관리하게 되면 호르몬들이 정상화되면서 유방암, 난소암, 자궁암, 전립선 또 이런 암들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호르몬 억제제를 크게 막 먹으면서 그냥 잠 늦게 자고 고기 먹으면서 이게 모순된 거예요. 호르몬 억제를 시키면서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쉬어 먹는 거예요.
호르몬을 억제시키면서 호르몬을 불규칙하게 만드는 식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의사 선생님은 그런 말을 해주지 않습니다. 호르몬 억제제만 주죠. 일찍 자라, 고기 먹지 마라, 인산식 먹지 마라, 이런 말 별로 해주지 않습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호르몬 억제제를 맞는 거예요. 여기 오시는 분들에게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호르몬 억제제만 끊어도 병이 낫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호르몬 억제제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드리는 거예요. 일찍 자고 생체 리듬 시계를 우리가 다시 갖게 되면 우리는 오늘부터 건강해질 수 있다. 그럼 이거를 우리가 며칠 만에 바꿀 수 있어요. 일주일, 열흘, 2주, 한 달 이렇게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걸 해야 병이 낫지? 이런 거 전혀 염려하지 않았대요. 우리 몸이 스스로 치료합니다. 이게 바로 자연치유예요. 우리는 뭐만 해주면 돼요? 내 몸이 원하는 세팅만 해주면 돼요. 그럼 치료는 우리 몸이 알아서 가장 필요한 시간에 해주게 됩니다. 자, 불규칙의 문제를 보면요. 야간 근무는 시차가 지속적으로 바뀔 때 호르몬의 조절의 항상성이 무너져요. 그러면 당뇨, 아토피, 비만, 암, 자가 면역성 질환들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게 불규칙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리듬에 교란이 있는 뭐 간호사라든지 스튜어스나 아니면 교대 근무자들에게 당뇨, 유방암 발병률이 일반인들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습니다. 자, 우리가 그냥 뭐 직접적으로 불규칙한 식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위염, 역류성 식도염, 궤양, 특히 여러분 밥 먹고 자는 거 되게 안 좋아요. 그러면 자게 되면 식도 하부 관략근이 수축과 팽창이 잘 안 돼요. 그러면은 이 식도 하부 관략근이 열리면서 위에 있는 위산이 역류해서 식도 근처에 올라올 수 있다고. 그러면 역류성 식도염이 생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혈액순환 장애, 뇌질환, 간 문제, 신장 문제, 장애 문제를 양이시키고요. 그 다음에 장내 미생물 만들 활성에도 좋지 않습니다. 엄청난 문제를 가져와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식사를 한 후 4시간 동안 휴식이 필요하다. 이 빨간색 정말 중요한 거예요. 다음 식사까지 극소량의 음식도 들어가서 안 된다. 땅콩 하나, 밤 하나, 알겠죠? 캐슈넛 한쪽. 절대로 식사 사이에 먹으면 안 된다. 이 시간 간격 내에 위장은 그 임무를 이행한 다음 보다 많은 음식을 받을 상태가 될 것이다. 식사가 불규칙하게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또한 적당한 환경을 맞추기 위해서 또는 일정 양의 일을 하기 위해서 식사를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늦추어서도 안 된다. 우리 가끔 그럴 수는 있겠지만 습관화되면 안 돼요. 위는 음식을 습관적으로 받아들이던 그 시간에 음식을 요구한다. 그때 배고픔이 느껴지는 거예요. 배고픔. 자, 그 다음에 만약 그 시간이 지연되면 조직의 활력이 감소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12시에 식사를 하다가 1시에 또 먹어요. 그럼 이게 가끔 바꿔주는 거 괜찮은데 아니면 정말 가끔 놓쳤을 때 어쩔 수 없는 괜찮은데 이게 빈번하게 일어나잖아요. 우리 위장이 짜증이 나요. 아니 지금 위는 베이스 액을 이렇게 분비시켜놨어요. 이미 소화를 시키려고 다 활동해서 준비 딱 하고 땅 차려 기다리고 있는데 음식이 안 들어오니까 우리 몸 정말 놀랍게도 내가 먹는 음식의 그 시간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우리 뇌보다 우리 위장의 시간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몸 배시계가 정확하게 그 시간을 기다려요. 그 시간 기다리는데 그때 밥 안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 위의 기능들이 약화되기 시작해요. 아예 금식할 거야 라고 딱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위가 준비를 해요, 차라리. 근데 언제 먹을지 나도 몰라 하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위가 그때 준비한 그 에너지가 막 한 50, 70, 80 되면 얘네들이 서서히 감소되잖아요. 그 다음에 음식 먹으면 정상적인 소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반복되잖아요. 그럼 위가 어떻게 돼요? 혼란을 겪어요. 그게 신경 교란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흔히 겪는 것이 뇌신경장애들. 신경영양 그 유래인자가 단백질이 형성하는데 그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 생기고 왜 우울증이 왜 많이 생긴 줄 아세요? 젊은 친구들이 시도 때도 없이 간식하다 보니까 위장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뇌신경이 망가지고 시작해요. 해마,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회로들이 망가지면서 우울장애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식욕이 완전히 감퇴해버린다. 만일 이때 음식을 먹으면 위장은 그것을 적절하게 돌볼 수 없게 된다. 그 음식은 조음피가 될 수 없다. 자, 과식은 뭐가 될 수 있다? 네, 과식은 중독이 될 수 있다.
자, 보통 과식을 왜 하는지 제가 찾아냈어요. 과식을 왜 하는지. 미각신경이 망가져서도 하지만 첫 번째 근본적인 건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에 대한 부적절한 반응으로 첫 번째 과식이 시작해요. 누구나 다 과식을 하게 된 이유는 우리 몸이 스트레스 받을 때. 그게 이제 나중에 습관이 되고 중독이 된 거지 처음 다 스트레스에 시작합니다. 중독, 과식에 일어난 중독을 보니까 종류를 크게 세 가지, 거식증, 폭식증, 야식증으로 이어져요. 계속 먹고 싶고 계속 먹어도 차지 않아요. 오늘 먹어도 내일 또 먹고 싶고, 아, 나 다시는 이제 뷔페 안 갈 거야. 또 가고, 네, 안 먹을 거야. 또 먹고, 시켜 먹고, 그죠? 언제 뭐 먹었냐 생각하고 먹습니다. 자, 식습관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의 필요성보다 음식의 보상, 동기, 행동에 관련된 다양한 행동 구조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대표적인 호르몬인, 아까 우리 배웠죠? 그렐린과 유사 펩타이드의 기량작용에 의해 조절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서로 합의점이 못 찾아지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게 되면 음식을 이거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식욕을 올려야 돼 말아야 돼 하다가 그냥 폭식, 그냥 음식을 먹게 돼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중독이 되냐면 이 글루타메이트성이라고 한 뉴런, 즉 뇌세포가 있어요. 뉴런은 뇌신경세포예요. 뉴런은 글루타메이트라는 흥분성 신호 전달 물질에 반응을 해요. 그리고 뇌 외측 시상하부 영역에 위치하면서 섭식을 포함해서 보상동기가 부여된 행동을 조절하는데 관여하는 복측픽의 영역과 활발하게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되게 힘들어하고 뭐 짜증이 나요. 그리고 뭔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야, 이따 아빠 치킨 사줄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거의 치과 갈 때 저도 엄마가 같이 맛있는 거 고기 사주나 봐 봤었는데, 네. 치과 갔다 올 때 야, 너 치료 다 하고 탕수육 사줄게. 돈가스 사줄게. 네. 그럼 뭐를 받아요? 보상. 보상, 지금 그 동기 부여 행동. 그러니까 우리가 이 먹는 부분이 그렇게 형성이 돼서 이제 먹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이 어떻게 기억해요? 아, 나는 트러블이 생길 때 음식을 먹어야 돼. 그것도 그냥 음식이 아니라 내 몸에 정말 안 좋은 해로운 이 맛있는 음식을. 몸이 그렇게 생각하진 않겠지만 그때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례적으로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하면 야, 오늘 고기 먹는 날. 우리도 문화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뭔가 수고했으면 맛있는 거 먹는 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뭔가 거기에 대한 보상을 먹는 것으로 해결을 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그렇게 길들여져 있습니다. 한번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되냐? 중독이 돼버립니다. 중독.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차라리 아는 중독은 고칠 수 있는데 알지 못하는 중독은 못 고쳐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중독이에요. 라면이 해로워요. 그런데 라면이 건강하다고 먹는 것은 중독이 아닌데 라면이 해로워. 그런데 맛이 있어요. 또 먹고 싶어요. 또 먹어요. 다음엔 안 먹을 거야. 또 먹어요. 그게 중독인 거예요. 해롭다고 나는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는데도 내가 미각에서 먹으면 그것은 정확한 중독입니다. 음식, 물, 성관계, 운동과 같은 자연 보상뿐만 아니라 이런 자연적 현상 말고 우리가 산에 올라갔을 때 아, 내가 그렇게 힘들게 올라왔어. 무엇에 대한 보상을 받아요. 땀을 흘리면서 경치를 보면 보상을 받아요. 열심히 일하고 물을 마시면서 보상을 받아요. 뭐 이런 것들 말고 술, 담배, 약물, 마약, 인위적인 보상착에 의해서도 지금 이 복측픽의 영역이 활성화됩니다. 이때 기쁨, 동기부여, 감정조절, 운동 등에 관여하는 도파민을 분비해서 기쁜 마음, 즐거움, 또요? 쾌감, 이런 게 느껴져요. 그리고 약물과 같은 인위적인 보상 자극에 의해 반복적으로 활성화되면 그 역치가 증가해서 결국 그것이 없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하죠, 여러분. 그거 안 먹으면 행복할 수 없어요. 먹고 나면 별거 아닌데 거의 이렇게 쾌감이 강할수록요, 하고 나면 별거 아니에요. 쾌감이 강할수록 하고 났을 때 별거 아닌 것들. 네, 그런 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식을 이기는 방법 10가지. 첫 번째, 보상 경로를 뭐한다? 사라지게 한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라지게 하려면 운동, 여행, 취미, 독서, 물 섭취 이런 거 해주시면 좋아요. 내가 뭔가 먹고 싶을 때 간식하지 마시고 물을 한번 드셔보세요. 그러면 우리 몸이 아, 물이 부족했는데
느껴지는 것이 음식을 요구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고요. 물론 우리가 음식을 정상적으로 맛있게 먹어야 되지만 자꾸 보상 경로를 다 들어주지 마시고 우리의 그 부분을 즐거운 어떤 그 도파민에 형성되는 부분을 음식과 중독 관여하지 않고 이렇게 운동이나 등산 아니면 산책, 자전거 타기 많이 있잖아요. 사진 찍기 이런 것들 자기 취미를 가지고 해주면 정말 좋습니다. 두 번째, 가능한 규칙적인 시간에 식사한다. 네. 그러니까 규칙적인 식사를 최대한 많이 유지해 주시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젊은 친구들, 10대, 20대, 특히 20대, 30대 자취하는 아이들 있죠. 규칙적이지 않은 식생활이 가장 탑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몸이 그냥 무너지기 시작해요. 자, 세 번째. 가능한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는다. 금식과 거르는 것은 달라요. 금식은 내가, 나 금식할 거야. 그렇죠? 거르는 것은 미기적 거리다가 못 먹는 거. 아예 다릅니다. 우리가 나 금식할 거야 하면은 위장이 포기를 해, 준비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금식을 3일, 5일 딱 하면 이 주인이 정말 참을 수 있을까? 이렇게 못 믿지만 며칠 하다 보면 안 들어오네? 하면서 믿어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딱 뭔가 내가 한다라고 하면 우리 몸도 호르몬이 그렇게 분비가 덜 돼요. 소화액이랑.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식사할 때 곡식과 채소의 비율, 즉 씹을 수 있는 음식의 비중을 더둔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꼭꼭 씹어 먹게 되면 과식을 그만큼 피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음식을 씹을 때 곡식은 몇번 이상 씹는다? 100번 이상 씹는다. 여섯 번째, 식사를 하는데 음식은 천천히 씹어 먹는다. 그래서 식사 시간은 최소 20분, 30분, 40분 정도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극적인 음식 피해야 돼요. 이 자극적인 음식을 계속 먹다 보면 과식을 유발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과식이 단순 순간적 과식 말고 야식, 폭식, 거식,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간식 같은 거 계속해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소식으로 얻는 유익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어차피 과식은 결국 이 미각신경과 뇌의 문제라고 했잖아요. 뇌 호르몬의 문제고 우리가 소식하면 어떤 것이 좋아질까 계속 생각하는 것도 좋고요. 아홉 번째, 배부르거나 식욕이 떨어지기 전에 먹는 것을 중단하는 우리가 배가 꽉 찼을 때까지, 아, 더 이상 못 먹겠어. 이때 말고. 미리 이제 중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 번째, 과식에 중독된 경우에 식사 중간에 한 1분에서 3분 정도를 먹지 않고 가만히 서서 있거나 그냥 좀한 바퀴 돌고 와보세요. 이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포만감 확인이라고. 저는 이걸 언제 느꼈냐면 밥을 먹고 있는데 상담 전화가 왔어요. 근데 밥은 절반밖에 안 먹었어요. 상담 전화를 다 하고 오니까 배가 불러 있는 거예요. 이게 정량이었구나. 한번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그럼 내가 이 정량을 먹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 반이 아니고 그걸 먹고 또 먹었어요. 보통 때는. 또 먹는데, 제가 상담전 하고 왔는데 벌써 양이 다 차있는 걸 느껴요. 그리고 전혀 배가 고프지 않고 먹고 싶은 식욕이 뚝 떨어져 있어요. 아까 글렐린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감소되면서 끝난 거죠, 이제. 그때 느낀 것이 소식은 습관이구나. 그렇죠? 여러분들이 과식에 중독돼 있다면 내가 먹는 양을 떠나놓고 그것이 많다 적다를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절반 정도 먹고 한 바퀴 돌고 1분, 3분 아니면 웃고 오시든 이야기를 하고 오시든 잠깐 갔다 오시면 이미 배가 다 차이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양을 줄일 수 있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과식을 이기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셔서 자연치유를 잘할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안내자자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안내자자 눌러주세요.